살아생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죠. 2년 전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실태 파악도 안 됐던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년 고독사 예방책을 내놓기에 앞서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가 많았고 5, 60대 중년층에서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도 무관치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1인 가구는 2005년 20%대에서 작년에는 33%까지 증가했습니다. 2050년에는 10가구 중에서 4가구가 1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소통 단절이 나은 상황을 차정승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30대 남성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한 사람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고립이 심각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70대 남성도 홀로 살던 단지 앞방에서 숨진 지 보름쯤 후 발견됐습니다. 고등을 못하고 나면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당연 때문에 돌아가셨나.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난해 3,378명으로 5년 새 40%가량 급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주택이 가장 많았고 최초 발견자는 형제와 집주인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4배 이상 많았고 5, 60대 중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퇴직과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는 중장년 남성들이 고립감을 심하게 겪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생활관리가 잘 안 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혼자서 사망하시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은퇴나 수급 탈락 등 경제적 변화를 파악해 네트워크를 통한 초기 발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신적인 고립이라든지 우울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연계 이런 것들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부는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